이야, 멋있다. 아담한 백양사에 왔습니다. 눈 오는 백양사에 왔는데, 백양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나무에 눈이 쌓여서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멋있습니다. 백양사로 오르고 있습니다. 빨간 홍시 위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홍시. 자, 좋다. 편백나무에 눈이 쌓여 있고, 활엽수에는 가지에, 잎사귀 떨어진 가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 분위기 좋네. 오. 이야, 멋있다. 기가 막히네. 백양사 입구 정자인데, 어우, 눈 쌓인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일광정. 일광정 모습도 정말 아름답네. 큰 나무에 쌓여있는 눈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백양사 입구 고목들, 아, 좋습니다. 쌍기루와 백암산이 보이는 위치인데, 백암산의 운해가 조금씩 벗어지고 있습니다. 쌍계루. 바로 그 바보들이 하늘 열린다니까 그냥 가봐. 고불총님 백양사, 백양사 일주문입니다. 고드름도 있고, 백양사 대웅전,
해운전의 고드름이 아주 멋있게 달려있네요. 대웅전과 백악봉. 감장에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불매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약삼의 약삼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지슬 작업이 다 되어 있네요. 이야, 좋다. 눈이 그치고 해가 뜨니까 온통 하얀 세상,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약삼에 도착했습니다. 약삼 백양사 뒤에 있는 아담한 암자인 약삼입니다. 뒤쪽에는 영천굴이 있습니다. 약삼에서 바라본 이곳에서 바라본 백양사. 아래쪽에 백양사가 고즈넉하게 있습니다. 백양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눈이 많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쌍계루 쪽으로 갑니다. 쌍계루입니다. 쌍계루에서 연못을 가보겠습니다. 연못이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좋은 공동들. 오늘 백양사 촬영을 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백양사는 오늘 처음으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약사원까지 갔다 왔는데 운동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